네, 여러분. 오늘 강의 주제는요, 모든 존재는 사랑이다. 그런데 모든 존재가 사랑임을 알려면 머리로 보면, 육체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마음으로 보면 보이죠. 그래서 수행은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씩. 그러다 끝내 알게 돼요. 다 사랑이구나. 우는 아기도 사랑이죠. 왜? 엄마, 나 봐줘. 나 사랑해줘. 엄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 표현을 말 못하잖아요, 아기는. 그쵸? 그러니까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도,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럴 때 사랑 표현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받아주겠거니 하고 마음 놓고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할수 없죠, 그쵸? 너는 내 자식이란다. 내가 이렇게 소리 질러도 내가 엄마니까 너나 용서할 수 있지? 내가 네가 사랑스럽고 만만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니까 나는 엄마니까 딴 사람은 못해도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도 되지? 이러면서 화내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또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나 사랑 안 해주면 화가 나서 골질 부리는 거잖아. 사랑 안 하는데 골질 왜 부려? 여러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와서 같이 있고 싶어 하면 귀찮고 싫잖아. 빨리 가길 바라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떠나는 거 싫고 심술을 부려서까지 옆에 두고 싶잖아. 그런 마음이죠. 모든 존재는요. 세상에 나타난 모든 존재는 그거예요. 사랑받고 싶어. 길가에 핀꽃 하나도 우리 눈을 사로잡는 모습을 하고 있죠. 온갖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방편을 다 써요. 막 빨갛고 파랗고. 그래서 세상에는 그렇게 기기묘묘한 꽃이 많은 거야. 정말 무슨 푸른빛이 도는 장미도 있고요. 핑크색에 빨간색에 노란색에 하얀 국화도 있고 백합도 있고 저마다 남과 다르게 해서 나좀 사랑해 줄래? 나좀 봐줄래? 세상에는 또 그렇게 알록달록 예쁜 새들이 많고 곤충이 많고 저마다 다 사랑받고 싶은 거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나좀 사랑해 줄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미운 짓이고 심술 같고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그런 표현으로 보여도 사실 에고의 마음 밑바닥은 나 여기 있거든? 나왜 여기 있는데 왜나 사랑 안 해주니? 나너 되게 사랑해. 근데 너는 왜나 봐주지 않아? 이런 몸짓이고 표현입니다. 모든 존재는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또 사랑하고 싶어 해요. 서로 사랑 주고받는 걸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마음으로 사랑, 내가 해. 너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고, 너도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상대 마음 알아주고. 이게 이렇게 소통이 잘될때 너무 행복해요. 신나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막혔을 때, 소통이 막혔을 때, 그때 에고는 불행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리 표현해도 상대가 알아주지 않을 때 나는 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불행해요. 처음에는 예쁘게 표현하죠. 사랑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엄마. 이렇게 말도 잘 듣고 100점 맞아오고. 근데도 저쪽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해주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주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지. 왜나 사랑 안 해줘? 이러면서 일부러 시험도 0점 맞기도 하고. 일부러 막 몸이 아프기도 하고, 골질도 부리고, 화도 내고, 사고도 치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상대는 점점 더 몰라. 제가 왜 저러나. 내 속을 더 썩이네. 하면서 점점 이해를 안 해줘요. 그러면 이쪽은 점점 더 불행하고, 소통이 막히면 막힐수록 불행해지고, 삶이 왜곡되고, 고통받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원리예요. 수행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아, 내가 사실은 저 사람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이런, 그런 표현으로 미운 짓을 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운 놈을 버리고 상대가 내 마음을 알수 있게 예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배워가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실천하면서 알아가죠. 아. 우리 엄마도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그 마음 몰랐구나. 아, 내가 우리 아빠한테 엄청 사랑받고 싶었구나. 아빠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아빠도 나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거를. 이 우주는 사랑이고 모든 존재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고 우주 창조의 의미이고 그게 진리이고 그게 모든 것이고 오직 사랑임을 알아가는 게 바로 마음공부입니다. 그래서 마음공부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존재를 볼 때 따뜻한 눈으로 보죠. 아무리 나를 미움을 쓰고 대들고 해도 그 밑바탕이 사랑임이 이렇게 보여요. 보는 건 머리로 보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귀엽지. 여러분 골질 부리는 애기 귀엽지 않나요? 치, 나 이거 사줘. 이럴 때 귀엽지. 야, 이 나쁜 놈아 이러지 않잖아요. 그 귀여운 애기가 다 있습니다. 그 아기를 볼 수 있게 되면 세상이 다 사랑임을 알아요. 모든 존재가 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고 누구랑도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그게 깨달음이죠. 여러분 깨달음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서울지역 모임 갔는데 자운성가에서 말하는 대각이란 무엇인가요? 대각의 어떤 차원이라든가 공부된 정도 다 계급매겨서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대각이란 깨달음이란 늘 사랑일 때 어떤 존재를 보든 사랑을 볼 수 있을 때 그 존재의 사랑을 볼 수 있을 때 대각이에요. 깨달음이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더 잘 알죠. 가끔은 저한테 와서 저 깨달았습니다 말하는 분들을 보면요. 깨달음이 무슨 테크닉인 줄 알아요. 그리고 무슨 시험 점수 100점 맞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 나는 깨달았으니까 당신들과는 질이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단한 걸 얻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공부가 하나도 안 된 분이죠. 우리 모두 하나이고 다름이 없는데 우리 모두 서로 가슴과 가슴이 사랑하고 사랑 주려고 태어났는데 그걸 알면 그만이에요. 대각 아니라 대대각이라도 천각이라도 만각이라도 상관없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을 알면 다 알았다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알면 높고 낮음이 없는 것도 알아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 태어났고 이 세상은 무한히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걸 그냥 가슴으로 알고 아름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온 모든 존재는 나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왔고 나는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로부터 또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걸 알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게 돼야 돼요. 나한테 오는 모든 존재가 가슴으로 들어와서 사랑으로 딱 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깨달음이에요. 거기서 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헤라님에게로 온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가끔 어떤 분 그래요. 헤라님 저 만난 지 얼마 됐다고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나 이쁘지도 않거든요. 나 공부도 못하거든요. 나 돈도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대답해 드리죠. 네가 헤라님 인생에 들어왔잖아. 아가야 헤라님 인생에 사랑받으러 왔잖아. 그래서 헤라님이 너 사랑한다? 헤라님도 네 사랑 한 자락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정말 정말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이생에서 인연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죠. 가슴으로. 여러분 사랑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짧은 100년 동안 사랑하러 온 에고가 계속 미워하면서 분노하고 짜증하면서 그렇게 허무하게 살고 있죠. 그렇게 미움만 쓰고 그렇게 버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남을 증오하다가 세상을 미워하다가 죽을 때 에고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이유가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 허무하지 않죠. 마지막에 생을 마감할 때 조금의 후회도 없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살고 싶으시죠? 사랑하면서 살면 되고요. 그건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가슴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야 마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원성가, 사랑의 자원성가로 오셔서 마음을 열어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세상이 얼마나 사랑으로 넘쳐나는지 마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헤라님 인생에 사랑받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아름답게 이 생을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I love you.